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94페이지부터 보겠는데요. 94페이지 제2장 도시개발법령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여기서는 6문제 나오는데 이 기출문제를 좀 잘 풀시면 최소한도 3문제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1번 보시면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발굴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총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 먼저 생각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첫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국장이 직접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의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빼고 다른 부서 장관 16명이 계신데, 그런 장관이 국장님한테 지정을 요청한다. 이때 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잘합니다. 중앙장. 요청하면 국장이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의 장, 이게 특히 좀 주의할 파트인데,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 출연기관, 장,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 장. 이때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설립한 토수농 관찰매가 있어요. 토수농 관찰매. 이게 떠올라야 돼요.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영사, 한국농어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미공공기관. 여기는 지방공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또 정보출연기관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있죠. 그 장들이 30만 종부터 이상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건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지정을. 그럴 때는 국장한테 직접 제안서 들고 와서 지정을 제안하는데, 그들은 국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호척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요청은 장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요청해서지, 이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도 지정을 요청할 수 있건만, 이때 이네들은 국장한테 요청할 수 없고, 바로 자기보다 상급자인 이 구청장은 서울에선 특별시장, 6대광역시는 광역시한테, 그리고 팔도 돼 있는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한테 요청하죠. 그래서 이네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그때는 지정을 해주지, 국장한테 지정 요청 못한다. 이게 중요하고, 아까 여기 공공기관의 장에는 지방사 안 들어간다. 이거 지방사장은 지정을 제안할 때 관할 그 시민시장, 군인, 군수, 군민, 구청장, 제주도면 특별자치단체 제안서를 냅니다. 국토교통부장한테는 직접 제안서 낼수 없어요. 이 점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1번, 국가 맞고, 2번 장관이 바로 요청한다 맞죠? 그다음에 3번 지방사항이 지정을 요청한다. 이거 들렸죠? 3번이 들렸습니다. 4번 맞습니다. 관계 한국토지주동사장이 30만 정부터 규모로 국가가 밀집한 관련이 있는 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는 국장한테 직접 낼수 있고,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5번 천지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올해 이 문제가 또 나올 것이니까 꼭좀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번이 나옵니다. 문제 2번, 확인 문제에서. 이 도시발굴을 정해 나갈 때 지정 규모라는 게 있어요. 이 지정 규모를 바로 작년에 출제했지만 또 나와요. 그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2번 문제 보면 그 박스가 사라져버렸죠. 박스가. 그래서 편집하면서 이게 날아가 버렸는데, 그 박스가 오른쪽과 같다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박스를 기억한 거 좋아요. 알겠죠? 편집하면서 이게 날아가 버렸네요. 박스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가지고 그 공부를 하십시오.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이때 그 1만, 3만, 1만 여기다 가로채가 이대로 냈는데, 이대로 냈는데 그게 가로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은 1만, 공업적 3만, 자연녹지, 생산녹지원 1만, 1만 정도 이상, 도시계획은 원칙 30만, 외주로 10만이다. 이 수치 남겨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지정할 때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 생산녹지적은 그 면적이 1만 종트 이상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내 공업적은 공장 건설하고자 개발할 건데 그때는 커야 됩니다. 3만 종트 이상. 그 다음에 도시역 예허적, 예허적은 신도시 크게 밀어서 조성하고자 한 만큼 원칙은 30만 종트 이상. 그러나 외해적으로 아파트 열태 건설기를 포함해서 신청할 때는 10만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그 신도시 건설되어서 입주한 시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는 기반시설이 바로 도로 연결성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문제죠. 그래서 초도가 해결되면 이렇게 10만 전부터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 그 문제 4번이 나옵니다. 4번. 4번은 앞에 있는 3번으로 대체해서 풀어보죠. 3번으로. 같은 문제인데, 3번이 더 낫겠어요. 3번 보시면, 3번. 이 도시개발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그 말을 대체, 고시된 이후에, 바로 개발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주로 미개발지가 많은 지역을 개발할 때는 투기발을 미연에 잠재우기 위해서 바로 구역부터 확장하고 나중에 개발을 쓸 곳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어디에서 개발할 때 이렇게 먼저 구역부터 확정 고시하고 나서 도시발굴 딱 지정 고시 놓고 행위자를 가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을 수업에서 고시 되는가? 그 경우는 이 지역이 자연 녹지라든가 아니면 생산 녹지라든가 도시적 애허적인 바로 비도시역. 그런데 보전 생산 계획관이라든가 그리고 농림지라든가 자연 보존지역. 그다음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통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정한다. 그럴 때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자연환경 보전적은 지정 못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자,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주거적이 됐던 상업적이 됐던 공업적이 됐던 이 도시발굴 전체 면적 대비 이 주상공적 합이 30% 이하만 포함되어서 지정이 되어지려고 한다. 100분의 30 이하라고 하는 면적이 포함됐을 때도 미개발지가 약 70% 차지하므로 그때도 먼저 구역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 있어. 이게 두 번 났어. 이거 주상공적이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하 포함되어서 개발할 때도 먼저 구역 확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 있으니까 30. 이 수치 아마 중요하니까 좀 알아시고. 그 다음에 개발교 공부할 때도 그렇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바로 2번이죠. 똑같아요. 뒤에 가면 그 문제가 그 문제인데요. 답이 5번. 금방 보이게 됐다면 읽어보시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집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설하고 문제를 잘 꼼꼼하게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여러분은 공법 금방 통과할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이 도시개발교 지향 후에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따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바로 네 개가 떠올라야 돼요. 박수세순. 그렇죠, 그렇죠. 그것 다 써놔요. 뭔 순? 박수세순. 그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개발하고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배가지고 바로 수립고시함으로써 이 개발 구역도 함께 도시발 구역도 함께 지정 고시되는데요. 이렇게 지정 고시했고 난 후에 바로 나중에 여기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포함을 시켜 드는 것이 네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구역이 도시발 구역이 딱 확정돼야 밖의 지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밖의적에 이렇게 기반 쓰인 도로를 좀 설치해야 된다. 이미 여기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신도시까지 진입하는 이 도로 이걸 기반 쓰라거든요. 이런 도시개발구역 밖의 이 구역이 층대야 밖의 장소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역 지정구시하고 나서 나중에 이 밖의 기반수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누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바로 사후에 지정하고 나서 바로 나중에 협의하에 그 비용 부담을 정해서 여기다 누가 부담하자라고 포함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수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요.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 안에 편입된 것만 가능해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든가 등등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편입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산 목록도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발 때 집어도 됩니다. 그래서 수가 보이고 박수 세이 세입자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주거 생활 안전 대책 이 세입자 수가 이 구역이 확정돼야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구나 세입자 또 여기 살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숫자가 파악이 돼야만이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역이 확정돼야 세입자 수가 나오므로 이것도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세를 체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구역이 확정되어야 이 안에 살고 있는 저 갑동이 철거해서 이전 조치하겠다. 네, 이렇게 철거하고 사업하고 여기 누가 살고 있으면 철거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기존의 주택이라든가 새로 건설된 주택을 이용해서 옮겨주고 부시고 사업하고 옮겨. 이걸 순환 개발이라 합니다. 순환 개발. 이러한 순환 개발도 구역이 확정되어 이주 대책을 세워주게 되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포함할 수 있어요. 이걸 약정 우리는 박, 수, 세, 순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어요. 박수, 세순. 그렇죠? 자, 그래서 몇 번이 답인 것 같아요? 몇 번? 5번에. 오, 어떻게 하셨어요? 박이 키포인트죠. 박. 박에다. 그렇죠? 거기에 박수, 세순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억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을게요. 박수, 세순, 박수, 세순, 어우,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알죠? 박수, 세순. 자,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이런 것들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요. 넘어가면 7번이 나올 것입니다. 7번이 나오는데 7번.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지정권자가 있고 지정 요청자가 있고 지정 제한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지정 제한자라고 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 12명이 있는데 12명이 다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명은 뺀다. 누구냐? 국지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지정 제한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3명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답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1번. 이런 것은 1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는 다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정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2번, 4번, 5번은 어디다 제한서를 내냐? 국토교통부장한테 내는 거예요. 제한을 할 때. 누구한테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3번은 누구한테 지정 제한하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제주도는 특도한테 갖다 냅니다. 거기 다 써놨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걸 좀 자주 읽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밑에 있는 거 통과해도 되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 102페이지. 102페이지 보시면 자, 1번.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거기다 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거. 자, 우리가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정권자는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가라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 내용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도 정해서 시행료도 정해서 시행방식도 정하고 등등도 많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시행방식은 수용사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있잖아요. 그 중에 시행방식을 이 안에서 이걸로 하려고 한다. 환지방식. 환지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안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부담을 해야 되죠. 그 부담률은 보통 정전토지 면적 때 50%를 초과적인 범위에서 부담케 하죠. 그래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용으로 충당해 쓰도록 채비를 가져가게 해주고요. 도로, 공업부지 이런 공공설 용지로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환지 방식의 경우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담했던 것은 보상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토지 부담이 수반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서 할 때에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요. 이때 동의 요건이 아주 중요하죠. 얼마? 면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때 봐보세요. 이건 환지 방식 때 그렇죠? 여기 봐봐. 근데 이 시행자가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들어와서 행정청에 사반다. 그때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수반다 하더라도 이런 동의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이 국지가 들어와서 행정청으로서 사업하다가 땅값이 사업하기 전후 총액 대비 사업이 끝난 후 총액이 줄어들면 그 떨어진 땅값을 보상해 주는데 그걸 강가 보상금이라 했어요. 이런 강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 줍니다. 자, 이때 이 토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기 국가 땅이 있다, 뭐 지방 자산지 땅이 있다, 이걸 국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 사유다. 그때는 국공의 면적 포함할까요? 제한할까요? 포함. 시간 없으니까 포함. 제한한다 그럼 틀리겠어요. 그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게 여기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 A가 그러면 한 사람, 또 한 필지 B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 근데 이 땅 보니까 공유로 되어 있는데요, C의 사형제가 엄마한테 뭐 아빠한테 상속받아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래서 지분을 4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어. 4분의 1씩 공유 지분자예요. 그때 이 네 명 다 토지소로 인정할까? 그래서 네 명으로 계산할까? 아니면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소로 인정할까? 한 명. 그렇죠? 근데 여기도 대지는 하나예요. 근데 집합건물로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 인정된 건물이 있어. 구분소유가 9명 있다. 9명 있다면 구분소유자는 땅에 대한 공유지분을 9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소유자. 그래서 구분소유자는 각각 토지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체크를 해볼까? 그리고 봐보세요. 이 도시개발구역을 자, 봐보세요.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때, 민간 시행자가 대신 자가 지정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필요합니다. 민간. 3분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그래서 만약 지상권자가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그때 지상권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같이 받아야 돼. 포함해서. 이때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내줬던 토지 소유자가 바로 제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철회할 수도 있어. 나 반대. 무슨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고 나 틀려. 나하고 생각 틀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할 수 있어. 그때는 이 제한 신청을 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는 동의자로서 제한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 구분소유자는 대표 공유자 1인만을 토지소로 본다. 틀렸죠?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 한 명 한 명으로 봐준다고 그랬죠? 2번.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동의자로서 제한한다. 맞습니다. 전에 했다면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개발 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기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있었다. 그러면 기존의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그 말을 줘버리고 기존의 변경되기 이전의 그 말 기존의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봉쇄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 변경일까지 사이에 바로 토지소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재 동의서 기준하는데 변경된 틀렸어. 기존은 5번 국권위는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 그래서 제가 틀렸죠.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바로 104페이지가 나옵니다. 104페이지 1번을 풀어보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지정권자가 이 안에서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하겠다라고 개발을 쓸 곳이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누구를 시행으로 들여보내냐 여기 있는 토지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으로 보내기도 하죠. 그때 그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친구 도시개발조합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고 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후에 바로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재자가 바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신청 인가받고 30인의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되어서 시행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때 조합 설립을 하고자 인가 신청할 때는 바로 이 동요권을 맞춰야 됩니다.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재와 토지소재 종수 아까 면적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재와 토지소재 종수 2분의 3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내야 되죠. 그래야 설립인가 신청할 지정권자 인가 되는데 이때 이 동의자 수 이거 동의자 수도 아까 그와 비슷해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인지 포함한다. 그리고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소재로 계산한다. 구분서는 각각을 토지소재로 한 명만 인정한다. 설립인가 신청전에는 동의를 체류할 수 그 자는 동의서 제한다. 동의한 자한테 토지소재자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 동의도 효력이 이전되어서 바로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여기 동의받는 순서는 국공유지급 먼저 일단 나눠놓고 제하고 국공유지 제하고 사유지를 유지해서 동의를 받아서 이 요건을 맞춰 나가되 이 요건에 미달되면 나중에 국공지 관리자한테 가서 동의받아서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좀 봐주세요. 자, 그러면 그 내용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자, 조합설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틀린 거. 1번, 맞죠? 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상의 와와, 면적 3분의 2 와와, 총수 2분의 3 동의받아야 하는 맞고, 2번, 자, 이 구분소자인 경우는 구분소자, 공유자가 구분소자면 그들을 각각을 토지수 한 명으로 봐준다. 맞죠? 3번, 인가 전에는 그 동의 처리를 처리할 수 있다? 인가 전에는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죠? 언제는 처리할 수 있다고요?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죠?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가를 내주기 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인가를 내주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가 신청했다. 아직 지정권자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인가 떨어지면 처리 못해요. 인가를 내주기 전에는 처리를 해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없다가 틀렸어요.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포함한다 받고 5번은 일단 국권 이건 동의받는 순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5번은 동의받는 순서. 그래 일단 공유를 제하고 사유지껏 싹 받아보고 그래도 이 동의권 미달되면 국공이 같이 가서 나중에 동의받아서 충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오른쪽 통과 이런 안 나오고 넘어가셔서 바로 쭉 넘어가 되겠네요. 108페이지 4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뭐 4번 5번 같은 문제인데 자 똑같은 문제 두 번 나왔습니다만은 자 4번을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다섯 개가 떠올라야 돼. 그래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자가 지정하고 이자가 변경해 버릴 수가 있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시행자다라고 지정을 해주고
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너 안 되겠다라고 변경해서 교체해버립니다. 변경 사유 있죠. 변경 사유하면 다섯 개가 네 개로 법조명 되어 있지만 쪼개면 다섯 개 나와요. 쪼개면. 그래, 첫째,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자 할 때는 여기에 있는 토지수와 그들이 만든 조합이 1차적 시행을 요청받는데 그네들 시행자 지정을 받고 나서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다. 근데 그 지정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하겠나라고 실시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업전이 있게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때는 변경해도 할 말 없습니다. 변경 안 하려면 1년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돼요? 1년이란 말 중에 1년. 6개월이 아니고 1년이다. 그리고 누가 됐든 지정권자 그렇게 사업하세요라고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를 내줬어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후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몇 년 이내 동안 안 들어가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바로 변경해도 할 말 없냐? 2년. 이 수치 두 가지를 잘 받으세요. 어떨 때는 1년이고 어떨 때는 2년인가? 남은 이제 간단간단해요. 읽어보시면 돼. 행정처분으로서 시행자 지정이 취소했다. 행정처분으로서 실시인가가 취소했다. 그리고 바로 천재 그 시행자가 지금 부도 파산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겠다. 아웃시킬 수 있다 이거죠. 넘어가시고 몇 번이 틀렸나요? 오, 그러죠. 3번이죠. 6개월이 아니라 1년. 똑같아. 5번도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넘어가요. 그러면 통과하고. 네? 또 나와요. 똑같이. 네. 너무 쉽게 나와요. 몇 개만 어렵게 나왔지. 쉬운 것은 한참 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111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은 꼭 한 번 나오니까 알아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약자로 조합. 도시개발조합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건 또 나와요. 또 나와. 조합은 꼭 한 번 나오는데 그 조합에 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은 자, 먼저 조합원에 관한 설명이다. 어려운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누가 될까요? 토지소유만 되죠. 그래, 거기 보면 저당권자 틀렸죠. 도시개발조합이 만들어지면 도시개발조합 내 구성원은 오직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만 되고요. 동의한 자든 반대한 자든 토지 소유자면 다 강요됩니다. 다 강제로 조합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다. 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했다. 여기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할 때 여기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한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네들 최소한도 7명 이상이 몇 명 이상이요? 7명 이상이 지원관 작성해서 그걸 첨부하여 지정권자한테 1차적으로 설립인가 신청 인가를 신청해가지고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인가 신청 시 아까 동의자 수 면적 3분의 2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와자 중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받아서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 설립인가 신청은 인가 앞에 떨어졌다. 인가 떨어지면 조합은 성립됩니까?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해야 되죠. 며칠 내에 등기할까요? 30일에 설립인가 떨어지면 설립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 떨어졌다 합시다. 설립인가 받았다면 30일 내에 등기합니다. 등기하면 법인격에 부대해서 조합은 성립된다.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면은 조합의 구성 조합원은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다 강요된다. 토지소유자. 알죠?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인가 받았던 내용 중 변경을 하게 된다. 그때는 또 변경인가 받아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인가받은 내용 중 경매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다. 경매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어떤 것을 경매한 사항으로서 변경 신고하고 끝내도록 하고 있냐. 여기 최초로 인가받아갈 때는 사무실이 여기 있어서 조합사무실. 근데 옮기게 됐어. 이걸 주된 사무소지 변경이라고 그래. 그때는
소재 변경합니다라고 변경시험하면 돼요. 그리고 주민 우리 조합한테 이렇게 이렇게 조합안건을 통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고방법을 정해서 인가받아왔는데 인가받고 나서 공고방법을 변경하려고 공고방법. 그때도 경매한사항을 변경해서 변경시험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이 조합에 대해서 이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원은 아까 토지수자 다 된다고 그랬죠. 건축수자 아니고 토지수자. 이 토지수자 전체성으로 조직되는 조합이 최고 의결구로서 총회가 있는데 총회는 반드시 다 됩니다. 총회의 권한팀으로서 대원가 생길 수도 있는데 대원에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수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수 50명 이상이면 둘 수도 있다는 거. 꼭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때 총회에서 이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임한대요. 이때 조합장 이사 감사는 조합원인 토지수 중에서 뽑은데 그러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냐. 약자로 미, 피, 파 그리고 금. 미, 피, 파, 금 뭐 해도 저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 한정 후견이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때 임원 중에 조합장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네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 계약 이걸 제기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네들은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합장 인사감사 직원을 겸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 있잖아요. 여기 조합원은 토지소자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소자 중 공유자는 바로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인정하고 남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네 또 조합원이 그래서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있고 의결권이 없는 조합도 있다 이렇게 구분 소자들은 땅에 대한 소자로서 각각 의결권 하나씩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 정관이 잡았더라 이 안에 있는 A가 B한테 의결권이 있는 B한테 통째로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 자에게는 의결권 하나 더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보스 이제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은요 조합원들은 바로 조합 구성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갖게 되는데 이 권리는 조합 안건을 의결할 때 보유 토면적 값은 1000제곱미터 을은 10제곱미터 이렇게 면적의 차이가 있어도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평등한 의결을 생긴다는 거. 평등한 의결권 행사한다. 보유 토지 면적과 같이 평등한 의결권 행사한다는 거 아시고 의무로는요 조합 경비를 부담해야 돼. 사무실비 임대료 나가고 막 등등한데 그 경비를 조합원은 부담해야 됩니다. 경비를 부담해야 되고 부담금을 내려야 했는데 안 내면 연체로 나갑니다. 연체로 내려야 했는데 안 나면 조합은 직접 강제 행사할 수 있기 못합니다. 있지 못합니다. 직접 강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래서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 제도는 특도한테 이탁하고 이탁하면 그네들이 강제 징수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의 4%를 위탁수로 다시 넘겨준다. 이거 아세요? 알겠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까 이 임원으로 선임될 때 결격사유자가 아니어서 뽑혔어.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됐다. 누군가 합시다. 근데 그네들이 결격사유가 발생해버려서 되고 나서 그러면 당연히 퇴임 처리인데 그자가 행한 퇴임 전에 행한 그 행위는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채무해야 될지 효력을 잃는다 그럼 들고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조합원 어려운 것 1. 조합원은 도시개발군의 토지소자 저당권을 한다. 아까 했죠. 왜 틀렸을까? 및 저당권자 틀렸죠. 2번 의결권이 없는 조합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 틀렸어요. 아까 여기요 여기 시 형제가 이렇게 사 형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4분의 1의 공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네 중 대표 공유자 한 명에게만 의결권이 있고 동생들이라면 동생이 양보했다. 그러면 동생들은 의결권이 없는 토지소로서 바로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이해 돼요?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를 뽑는다는 걸 이해해 두십시오. 그리고 3번은 맞을까요? 틀까요? 예.
틀렸죠? 어? 어디? 조합원의 된자가 금고의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발생한 다음날부터 조합원의 사유를 상실한다. 이것은 조합원이라 임원, 조합 임원을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야 되죠? 무엇을 상실한다고요? 임원, 조합원이라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바로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틀렸죠? 비례가 아니라 관계없이 평등한 그래야 돼요. 비례하여가 틀렸어. 관계없이 평등한. 그 다음에 5번, 바로 맞네요.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가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이 지자체한테 그 징수를 유탁하시다. 징수해다주면 얘네들은 바로 조합 측에서 아까 특강 아니 그 지자체한테 교부해줘. 수수료를 몇 퍼센트? 4%. 자 넘어가시고 113페이지. 113페이지 보시면 밑에 2번이 나올 겁니다. 2번을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데 도시발전이 더 옳은 것. 1번 인가 신청할 때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또는이요 와예요. 와 또는 틀렸어. 동시효권이거든. 그래서 또는 틀렸네요. 총수 2분의 3. 2번은 어디? 없다. 인가의 동의한 자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설 인가 신청에 동의를 취할 수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보유 토지 면적이 비례하여 의결관 틀렸죠. 비례하여 같은 아니라 관계없이 평등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대원에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총회의 권한을 행사 대행할 수 있다. 이것은 개발계획 변경은 오직 총회에서만 해. 총회에서만. 정면상 변경은 의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것은 총회에서만 합니다. 총회에서. 그 다음에 5번 감사는 토지소유자 한다. 맞습니다. 도시바위에는 토지소유자 그다 줄 거예요. 도시바위 토지소유자 줄 것이고 조합원님 그렇잖아. 그래 조합원 중에서 이사감사 조합청을 선임한다고 했죠. 자 넘어가서 이 114페이지 보면 115페이지 115페이지 4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도시발조합 총회가 있고 대원회가 있는데요. 대원회에서 총회 권한을 대행하여 여러 가지 의향권을 의결합니다만은 다섯 가지는 오직 총회에서만 의결하지 대원회에서 의결 못합니다. 그것은 조합원 전체 성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조합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지 총회 권한 대행인 대원회에서 의결 못해요. 뭐냐? 정관 변경. 이 정관은요 조합원의 권리물을 담고 있고 그리고 정말 조합원에게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의결해라. 변경 문제. 그리고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 이사 감사. 이네들 뭐라고 그래요? 임원이라 알죠? 조합 임원은 선임할 때 오직 총회에서만 선임하게 돼. 알겠죠? 뽑을 때. 선임.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사업의 내용을 결정해서 사업의 지표를 제시하고 그 도시의 모양새를 확정해 나가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개발계. 그래서 개발계획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의 수립과 변경도 총회 정권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끝내게 될 때 환첨을 행하게 되죠. 환첨을 행하는 경우 무슨 계획에 따라 해야 되냐? 환지계획서대로. 환지계획. 그래 환지계획 작성해서 이걸 의결할 때도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환지계획. 알겠죠? 환지계획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또 이 조합원 전체 성원에 미치는 것이 뭐냐면은 저기 조합의 합병과 해산. 조합의 합병과 해산도 조합 총회를 통해서 의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그 말인데요. 도시개발법상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그래. 자, 넘어가고 그다음에 넘어서 보면 6번이 나올 거예요. 6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 한번 체크해 볼까?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다. 옳은 거.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수자 몇 명 이상이 인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가? 7명. 근데 국토교통부장한테 이거 틀렸죠? 작년에 왔던 넘으셨어. 국토교통부장한테 가는 게 봐봐요. 누구한테 인가 신청한다고 그랬어? 지정권자. 그래서 틀렸어. 지정권자. 그 다음에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지를 변경한다. 이거 경면사항 있죠? 변경인가 받지 않고 변경 신고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인가가 틀렸어. 3번. 아까 했던 거 또 하나. 면적이 3분의 2고 총수가 2분의 1이지. 바뀌었죠? 바뀌었어. 면적이 얼마고? 3분의 2. 총수가 2분의 1.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와는 맞았네. 4번. 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틀렸어. 조합원이 아니라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죠. 임원. 뭐가 될 수 없다고? 임원. 이 안에 있는 토지수자는 무조건 다 돼. 그 자가 뭐 중범죄자든 뭐가 든 다 됩니다. 5번. 의결 가진 조합원 수가 100명인 조합원 총회 관할 대응하기 하여 대원을 둘 수 있다. 바로 몇 명인 경우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50명. 그래서 그 내용 맞은가 틀린가 맞았습니다. 그렇죠? 100명이면 50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맞아요. 이해 됐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넘어가서 보시면 자, 118페이지 1번 문제 보겠는데 자, 이 파트는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잠 와서 혼났죠? 괜히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